아파트 관리 비리와 갈등이 속출하자 서울시가 지난 5월 이를 근절하겠다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. 반년이 지난 지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그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. 서울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. 모두 66개 동 6,800여 가구의 초대형 단지인 이 아파트는 주민들 간의 소통이 그 어느 곳보다 원활한 곳으로 변모했습니다. 동마다 게시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기부받은 1,500여 권의 책으로 공유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. 무엇보다 입주자 대표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고 TV로 생중계한다는 점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. 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대던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없고 모든 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투명하게 할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요. 이처럼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에서 우수단지 4곳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.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변경해 관리비를 크게 낮췄습니다. 공용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 종합계약 방식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꾸자 1년간 약 4,500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됐습니다. 계약 방식 변경만으로 한 가구당 연 2만 7천 원을 아낀 셈입니다. 아울러 자치구의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에 균열 보수 등 공사 금액 검토를 의뢰한 결과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의 15%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. 서울시는 이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뿐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 건물 등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.